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업천리에 있는 경주 양남 주상절리를 찾았습니다. 이곳 양남 주상절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2천만 년 전에 행성된 신생대의 해무한 용암지대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상절리가 수직과 경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수평 주상절리가 특이합니다. 장작을 펴놓은 듯한 부채꼴 모양에 기울어지고 누워있고 위로 섰고 다양한 모습을 한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를 구경하는 길은 한 3km 정도 됩니다. 이곳은 문무대왕릉이 있는 곳에서 이어집니다. 가다 보면은 파도 소리길 베이커리가 있는 카페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출렁다리도 건너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주 양남 주상절리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렁다리가 나왔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출렁다리를 지나면은 여러 가지의 펜션과 파도 소리길 카페,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주상절리 전망대까지 쭉 나옵니다. 여유가 되시면은 한 3시간 정도 주상절리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주상절리를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오른쪽에는 계속해서 펜션이 있고 왼쪽은 바다. 여기 나무 보세요. 나무, 소나무, 바위 위에. 야, 저쪽으로도 쭉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도 소리 길을 갖다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렁다리 지나고 나서 부채꼴 주상절리 생긴 모습이 멋있습니다. 여기 아따, 여기도 멋있네요. 양남 주상절리. 저건 작은 조각 같고 저쪽은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계단 형태로 되어 있죠. 주상절리. 이거는 수없이 많은 조각 같은데. 쭉 와서 저기서 부채꼴 형태를 이어갔어. 부채꼴 형태 거의 180도 정도 돼요. 요거 요거 요걸 쭉 해서 여기 이게 지금 부채꼴 형태입니다. 부채꼴 형태 나무 장작을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 아, 멋있네 이거.
주상절리 전망대고 무료 입장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입장인데 일단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 경주인데 여기 TV드는 대왕의 꿈에서 쭉 해서 막 이런 형태로 이어지네요. 여기 이상곡 경북 경주방이라고도 있네요. 유명하신 분이 잘 보니까 네, 카페가리에 갈매기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아, 엄청나게 많아요 갈매기들이. 아, 저 바위에서 지르고 있는 저 소나무들 이렇게 쭉 이어지네. 완전히 나무가 과일을 뚫고 들어갔어요. 오늘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하게 수평으로 형성된 주상절리를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용암이 빚어낸 아름다운 자연 경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